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만에 또 버거킹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.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에 버거킹 사왔습니다. 버거킹. 와퍼랑 치킨버거. 전에는 그 와퍼 두 개, 8불 딜이 있었는데, 그게 없어진 것 같고, 뭐, any two burger 해가지고, $9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만에 그 치킨버거 한번 사봤습니다. 와퍼하고. 일단 와퍼부터. 케첩을 항상 더 넣으니까, 케첩을 좀더 넣고. 에이, 피클을 좀 이렇게 골고루 넣어야 되는데 꼭 대충 그냥 한 군데 몰아가지고 이렇게 피클이 한쪽 구멍에 몰려 있어요, 이렇게. 다시 잘 정돈하고. 케첩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. 소리가 좀 거시기 하네요.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중고 사이트 좀 보다가 건담, 어떤 사람이 건담을 해놨다고요. 건담, 그 V 건담 있잖아요. 하이 V 건담, 하이 뉴 건담인 걸 알고 있는데, 하이 V 건담 그거 MG 하이 V 건담. 이거 새 제품 살려면 100불 이상 줘야 되는데 20불에 샀습니다. 20불에. 오늘은 이걸 다 먹고 치킨볼 먹는 게 아니고 반반씩 한번 먹어야 돼. 버거킹 치킨버거. 이게 뭐 오리지널이래요. 길쭉합니다, 버거킹 치킨버거는. 빵이 조금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별 맛이 없네요.
왜 다시 와퍼? 원래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크리스마스 송 막 여기서 나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맨날 여기저기 써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좀 없어지고 그냥 뭐 해피 할리데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더라고요. 캐롤송도 잘 안 나오고 한동안 그랬어요, 한동안. 근데, 요새는 보니까 다시 또 캐롤송이 좀 나와요, 이제.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고. 제가 전에 듣기로는, 뭐, 무슬림? 뭐 그런 애들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뭐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 해피 할리데이 이런 식으로 썼던 거는 그거는 맞고요.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지 뭔 해피 할리데이야? 해피 할리데이는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웃겨요. 와퍼는 끝났고 근데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닙니다. 그냥 It's okay. 치킨버거는 별로예요. 이 위에 빵은 그냥 안 먹을 겁니다. 맛이 없어. 치킨버거가 오리지널하고 크리스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크리스피 먹을 걸 그랬어. 오리지널인데요. 그냥 그랬네. 버거킹은 이제 매장이 진짜 별로 없어요. 맥도날드는 많은데 버거킹은 진짜 이제 찾기가 힘들어.
하여튼 뭐잘 먹었습니다. 그렇게 맛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바이.